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현지에서 마을로가 오늘 준비한 유튜브 영상은 랜선으로 만나는 하와이 먹방 힐로 맛집 2편입니다. 오늘도 마을로가 제대로 힐로 리얼 맛집과 가성비 맛집 8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팝업빵에 이렇게 샌드위치 속을 이렇게 넣어 갖고 왔는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틸로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 이런 테이크아웃 그런 그 식당 가성비 식당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침 식사는 어떤 이런 빵, 커피 또는 샌드위치 이렇게 같이 하면은 팁 없이 먹을 수 있는 초가성비 그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략할 때 이렇게 그 수위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힐로베이 공원이 있는데 이 힐로베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식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차 안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왜냐면은 이제 테이블에 앉으면 이제 뭐 벌레라든지 날씨에 이제 더웁다든지 그럼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차에서 에어컨 켜고 이렇게 간단히 먹는 것도 좋은 접근 좋은 공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팝오버 샌드위치가 합치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한 입에 맛있다. 이렇게 커피 한 잔. 괜찮죠? 여러분 꼭 이렇게 공략해 보세요. 이번에는 KTA라는 비갈레드 로컬 마트에서 포케를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스파이시 아이, 또 하나는 코리안 아이라고 이걸 샀는데 오늘 점심은 좀 이걸 할게요. 이따가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 힐로는 비가 내리네요. 비 오는 모습 좀 한번 찍어주세요. 야. 자 여러분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저희가 그 또 하와이 여러분들 여행 오면은 이 하와이 먹거리 유명한 것 중에 이 포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포케를 정말 잘하는 데는 하와이에서는 이런 마트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는 하와이 그 로컬 마트 중에 KTA라는 데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팁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트에서 사갖고 지금 보면은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밥 그리고 이 포케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제가 마을로 TV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하와이 여행의 어떤 이런 꽃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데 그리고 또 가성비 좋은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먹는 데면은 렌터카를 타고서 그 목적지 정말 맛있는 맛집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소개됐던 것 중에 저건 내 취향이야 하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장소 가리지 않고 차 안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T에서 제가 산 그 포케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스파이시 아이 이거 뭐 빼놓을 수 없죠 한국 사람한테는 스파이시 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쇼유 포케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선 코리안 아히라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건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건데 한번 맛을 볼게요. 이건 다음부터 안 먹는 걸로. 아무튼 여러분 KTA에서 제가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서 스파이스 아이는 베스트셀러이고 여러분들 요건 정말 정말 추천하니까 요건 놓치지 마세요.
저는 슈가 코스트 캔디에 왔는데 정말 유명한 그 힐로 그 사탕 가게예요. 근데 이거 독특한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애벌레가 사탕 안에 들었어요. 근데 없어서 못 팔아요. 전갈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전갈은 이제 없어졌나 봐. 너무 달달하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파인애플을 얼렸어요. 이렇게 얼린 데다가 이거를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 힐로어에 지금 저희는 파인애플 레스토랑에 있는데 요게 정말 여기에 그 하이라이트에서 여러분들 파인애플 레스토랑 오면은 요거 놓치지 말고 음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힐로 같은 경우는 그 하와이 전체의 그 오아우 다음으로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 같은데 제2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먹방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먹방 투어는 힐로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힐로의 정말 리얼한 맛집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릴리님 이 메뉴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지금 세 가지 이렇게 시켰어요. 이거는 버섯하고 한국말로 새소이 버섯인데 여기 힐로 비글랜드 나거든요. 맞아. 하마쿠아에서. 네, 하마쿠아 지역에서. 네. 버섯하고 토마토 볶음 요리고요. 그치. 이거는 새우인데 맥주로 튀김옷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새우가 엄청 커요. 왕새우예요. 그쵸? 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살이 엄청 커, 진짜. 와. 이거 진짜 쌈싸봉이다. 쑥쑥쑥. 아. 그리고 이거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힐로 로컬 플레이트거든요. 갈비하고 여기 칼로아 피그라고 하와이 전통 돼지고기 요리예요. 땅속 오븐에다가 익힌 거거든요. 그렇죠. 쌀하고 콩실로 같이 나와요. 네,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요건 갈비. LA 갈비에요. 짭조름하고, 하와이스럽게 이제 스윗한 그런 이제 맛이 이제 가미가 됐죠. 그래도 합격. 맛있어, 진짜. 자, 빵과, 위에 이제 버섯과 토마토를 이제 올려놔서. 근데 여기 말할 시간이 없어. 너무 맛있어. 제키레이스 포켓타워 포켓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진짜 이건 아주
스윗한 이렇게 짠맛도 조금 있으면서 진짜 괜찮다. 쿠나이도 있는데 난 이상하게 필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비갈렌트 전체에서 먹는 에피타이저 중에 1등 말랑 추천하는. 이번에 이제 메인 디시에는 여기 또 생선 요리도 엄청 잘하거든요. 담백하고 맛있다 진짜. 제키레이스 카페페스 힐로베이 카페 뭐 이렇게 아마 세 개는 아마 힐로에서 만나는 뭐 최고의 레스토랑 아닐까 싶어.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제일 센시하고 제일 요리 잘하는 데는 제키레이스 카페. 여러분 이번에는 하와이 스타일의 식빵입니다. 자 릴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식빵 두 개 있는데요. 이거는 그 힐로에 가면 월드 페이머스 레인보우 브레드라고 써있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사온 식빵이고요. 얘는 그 푸날루 베이커리의 식빵인데 이거는 뭐 그냥 어디 월마트나 아니면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려고요. 그렇죠. 공개 좀 해주세요. 네, 가운데 잘라볼게요. 네, 이거는 힐로의 그 무지개 식빵이에요. 저도 이건 처음 봐요. 이야, 이거 제대로인데? 자, 일단 됐고 저거 네. 예. 푸날루. 네, 푸날루 걸 잘라볼게요. 자.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푸날루보다 월드 페이머스 무지개 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비교되죠? 네, 색상이 훨씬 선명하고 그 무지개 색깔 느낌이 더 많이 나네요. 요 식빵 두 개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푸날루. 근데 정말 많이 알려진 하와이 무지개 식빵은 푸날루 베이커리의 이 무지개 식빵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뭐 공개를 하는 건데 월드 페이머스 그 레인보우 브레드가 더 그 촉촉하고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스윗해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이렇게 보셔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거 놓치지 말고 하와이 왔으면 하와이 식빵 꼭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유명한 그 모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뭐 모찌는 여러분 뭐 한국 또 일본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투레디스에서는 그 하와이 스타일로 하와이 모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퍼플은 이제 그 자색 고구마, 오키나와 뭐 스윗 포테이토 그리고 노란 거는 릴리코이, 빨간 거는 이건 기억이 안 나. 빨간 거 뭐죠? 코코넛이요. 코코넛.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와이 색을 반영한 그 모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갈랜드 힐로 여행할 때 여기 투 레이디스 키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투 레이디스에서 유명한 이제 그 모찌 안에 이제 딸기가 들어가 있는 모찌인데
여기는 재미난 게 뭐냐면은 6개를 주문하면은 거기에 계신 할머니가 하나씩 덤으로 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심, 그래서 그 하와이의 어떤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제 요거 한번 잘라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먹어볼게요. 짭짤하고. 한번 키티 좀 한번 보세요. 비가랜드 쿠키 그 힐로에 오면은 이런 공정 과정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깨끗하고 또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간다는지 볼수 있어 갖고 호놀룰루 쿠키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비가랜드 쿠키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또이 하와이에는 또 유명한 쿠키가 있습니다. 요 쿠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릴리님. 네. 이거 너무 하와이스럽죠. 그치?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 포장도 잘했다.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아후 여행만 다녔던 분들은 이제 호놀룰루 쿠키를 이렇게 많이 만나셨을 텐데, 힐로에는 정말 이런 오리지널 비가랜드 쿠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놀룰루 쿠키보다 비가랜드 쿠키를 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거의 뭐 맛은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떤 오리지널리티나 어떤 느낌, 기분, 또 어떤 선물을 드렸을 때 받는 사람이 어떤 그런 느낌이 요게 조금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닐리님. 또 다른 것도 한번 열어주세요. 이거는 마카다미아 너트하고 마시멜로 안에 들어있어요. 마시멜로 그 쫀득한 맛도 있고 초콜릿 달콤한 맛도 있고 진짜 다른 상자에 좀 여기에 초콜릿하고 카라멜로 이렇게 딥한 거야, 묻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반 쿠키보다는 조금 더 진한 맛이 있어요. 자, 여러분, 힐로에 오시면은, 힐로에 이런 그 팩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힐로에 왔을 때 이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